친구였어요. 안녕하세요. 호민 오빠랑 사고랑 만났습니다. 이 쓰리샷은 처음인데 저는 아, 저분 저거다. 만나자마자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봤어. 길을 좀 돌았어. 나 이거 안에 반팔이다? 에? 그렇게 죽일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링크 정도 가야 되는데. 원래 패션 참는 거야. 굳이 반팔로 참을 필요 없지 않아? 티야? 오빠 예쁘잖아. 끝나고 MBTI 바뀐 사람. 난 컨셉이었나? 난 ENFJ. 창호는? ENFP. 와, 나 지금 같이 있는 남자들 다 F인 거야? 자, 요것만? 반반 먹어. 오늘 오해니까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아니야. 이제 쉬는 거지. 쉬는 거야? 근데 브이로그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계속 들고 다니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모르는데 사람들이 점점 컴팩트한 카메라를 찾는 거야. 나 컴팩트한 카메라 있는데 보여줄까? 혹시 고프로? 아니야, 오즈모 포켓3. 아! 이거 편한다. 되게 좋아. 이거 본 사람들 되게 갖고 싶어 해. 이걸 잘 잡아가지고 뒤져서 그 화질을 봤을 때 또 와, 한 번 더 와. 좋아. 4K가 서비스 엄청 챙겨달라고 도장 좀 바꿔줘봐 그래. 와, 상호 캐리인데. 그러니까. 잠깐 살았다고 편해. 괜찮은 느낌. 나는 일주일이야. 상호는 내가 끝나고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오늘 편하고. 나도 끝나고 한 반년 만에 저기 자주 보다가 서로 이제 바빠지고. 저야. 느낌 있다. 오빠는 커피를 시켜야 돼. 아니야, 나 지금 당구청하고 있어. 오빠 진짜 우상이다. 그거 왜냐면 회사 간다서 그래. 회사 간다는 거 힘들어. 아, 그래? 물론 이제 이번 달이 1년 된 날이고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원형 탈모 나고. 진짜? 이태원 사업할 때 원형 탈모가 생겼어. 눈 위에 패치가 진짜 빨리 그래서 가는 거야? 그치. 진짜 이쁜데 날씨. 안 해? 적성에 맞는구만. 오 분위기. 아, 너무 괜찮아. 추우니까 그냥 들어가지, 그렇지? 사고랑 호민 오빠 덕분에 처음 가보는 그런 많이 가보지. 힙한데? 근데 촬영은 안 되겠다. 근데 사람이 분위기가 진짜 전 사람이 많아. 골목이 저 꽉 차니까. 뚝딱대. 어색해. 내 얼굴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색해.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싸. 내가 먹고 싶었던 건데. 오레오 써서. 자극적이잖아. 다 떨어졌잖아. 이거 먹어. 다 채워졌는데 이제. 다 채워졌어? 너도 셔츠 준 거 있잖아, 혹시? 셔츠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영상 볼 셔츠가 없단 말이야. 그게 돼? 나 그거 보고 너무 재밌게가지고. 근데 나 서른이 너무 공감되더라고. 한 음식을 시작하면은 끝까지 무튀김밥을 현장에서 먹는 게 미친 거? 붕어빵 개수수잖아. 맞아, 붕어빵 100개 먹기 개수수고 100장이지. 극한 취미. 나도 한번 빠지면 3-4개월 먹거든. 아, 그래? 하나 빠지면 개수수. 중앙하고 그 다음에 글씨 따라서 책 따라 그대로 따라서 그거. 난 좋아해, 커피 먹는 거.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긴 해. 같이. 그럼 애인이랑은 카페 오는 게 좋아, 술집 가는 게 좋아? 카페 가는 게 좋아. 상렬하면? 남자는 술집이 좋고 남자친구는 카페가 좋아. 자극 단계나 편안한 단계나. 아, 그치. 딱 그거 차이인 거. 그래서 둘이서 술 먹는 거 재밌어. 카페 집에서 술을 먹는다고?
사실 되게 유교거리야. 어, 나 유교거리야. 그러진 않아. 사귀기 전에 절대 안. 근데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난 이미 선을 넘어. 사귀기 전에 조금 빠른 게 싫어. 사귀기 전에 스킨십 어디까지? 난 그래서 원래는 손 잡는 것 정도까지가 최고라. 이 순수한 남자 어떡하지? 그럼 내가 여기 들어왔을까? 진짜 이게 나쁘게 아니라 진짜 훌륭하다는 느낌. 진짜 도파민 터지는 다음에 그랬던 적이 좋아 좋아. 막 연락 안 되고 미치고 막 그랬던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그냥 오면 그냥 마음이 편해. 그냥 내 막 편집하고 뭐하는 일을 이제 막 자극이 나도 갑자기 너를 위한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맛있는 거야. 근데 누구라서 하면 무슨 아침에 대해서 그 거의 하루 정하는데 6시에 일어나서 보통 12시까지 그냥 거의 일만해. 아침 6시부터 12시? 생산적이려고 깜짝 노력하긴 해. 꼭 일을 안 하더라도 뭔가 그 앞에 앉아있는 거지? 어 그래서 내가 끊은 게 담배는 원래 끊었고 술 게임도 한 번씩 했었거든 예전에. 근데 게임도 아예 안 하고 절제복이 짱이다. 예전에 난 6시에 잔 것 같은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앞에 일 처리를 다 해놓고 뒤에 폭신을 보냐 정말 좋지 않지? 실력 내자. 어, 그러니까 그 실력 느는 게 느껴지니까 더 이렇게 밀어내게 되더라고. 와 근육치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 킹님 효과 있나? 우리 첫 인상 먼저 해봐. 나 먼저? 상호는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웠어. 쪼하얀데 얼어 있었어. 약간 뱀파이어처럼 표정으로 뭔가 차갑게 있는데 얼어 있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때까지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빠 방금 좀 잘못했어. 인터뷰 때 첫 인상 누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봤을 때 오빠랑 얼굴에 사람이 있어. 욕 안 할 것 같아. 빨간 물 때 안 건너. 굉장히 좋았어. 담배 피울 것 같아. 엄청 어두운데 보였나 보네. 빵이 7명을 처음 낯선 사람이 한 명 한 방인 것 같아. 상호랑 호민 오빠랑 와인집에 들렀다가 잠깐 먹고 왔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완전 레트로 감성 예쁜 와인집 알아냈어요. 이름 뭐더라? 근데 완전 좋았어. 저는 화장 안 지우고 자도 약간 트러블 안 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저는 안 지우고 자면 다음날 꼭 한 조개씩 나 있는데 진짜 안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완전 트러블이 막 나는 편이긴 하지만 피부결에는 약간 그래도 자신이 있는 편이거든요. 우선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빨리 토너를 발라야 됩니다. 피부결을 위해서 수건으로 절대 닦지 않고 토너로 닦고 있어요. 마녀공장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런 토너를 이렇게 썸에 묻혀서 저도 사실 에스테틱을 가고 온 건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수건이 피부결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해코지 분들도 약간 수건 말고 저자극 솜에 토너 묻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랑 흡토 중에 뭐 흡토가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악건성이라서 약간 환절기 계절 넘어갈 때 스킨케어를 잘 바꿔줘야 하는데 이호 제품 쓰고 속담님도 진짜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보습이 잘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안이나 행사장 같은 데 있으면 건조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너부터 약간 이런 속보습이 잘 되는 제품으로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흡수가 빨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아요. 제가 방금 전에 한 흡토가 진짜 진정에 좋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하고 떼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스킨케어 할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내가 바르는 제품들이 피부에 흡수가 최대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꼭 해야 되는 게 피부 장벽 관리예요. 뭐랄까 화장은 좀 안 받으면 쉽게 뜨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스킨케어는 먹는지 안 먹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피부 장벽은 진짜 꾸준히 해야 되는 관리라고 생각하고 하고 나면 화장이든 스킨케어든 피부가 잘 먹기 시작해서 덜 예민한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트러블이 일주일 중에 6일은 무조건 꼭 하나씩 있을 정도로 정말 예민하고 많이 나는 피부였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피부 컨디션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예민했던 것 같아요. 스테틱에서 한 30만원대에 하는 장벽관리용 앰플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가격이 솔직히 만만치가 않으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계속 재구매하기가.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건데 얘도 마녀공장 비피다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장벽 관리를 가성비 좋게 너무 만족하면서 할 수 있는 앰플이에요. 예전부터 각종 뷰티 어워즈에서 좀 1위를 많이 해가지고 유명한 제품이긴 하지만 솔직히 괜히 바꾸고 다시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던 피부 장벽 컨디션 같은 게 유지가 잘 되고 피부가 좀 밀도 있게 좀 탄탄한 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이 토너보다 이 앰플이 흡수가 더 빨라서 더 물 같은 제형이라서 흡수가 진짜 빨라요. 메이크업하기 전이나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어 좋더라고요. 보통 먹는 걸로만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바르는 거에도 유산균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근본부터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장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자극받고 나서 피부를 관리하기보다는 자극받기 전에 좀 피부가 자극이 와도 튕겨낼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좀 관리를 장벽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돈도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분크림을 바르고 마무리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들면서 좀 인위적인 관리를 하는 것보다 좀 피부 나이가 건강하게 나이를 들어가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늙어가는 분들을 보면 되게 멋있게 늙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슬로우 에이징 같은 게 또 요즘에 좀 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요즘 또 유행이라서 스페셜한 케어도 진짜 많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홈케어 제품들로 좀 자연스럽게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예쁘게 피부가 늙어가는 그런 홈케어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다. 모래떡 블릭스 그거에 빠져있거든요. 뭐였지 제목이? 요즘에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본 여자분? 한국 남자분 나와서 요리하는 거였는데 이거 아이고 이뻐나 베베 지금 먹을래? 간식으로? 베베다 베베! 베베! 뭐 사온 거야? 샐러드랑 차돌 미국산 안 좋을 것 같아서 한우 그러니까 국산국으로 갔는데 엄청 괜찮더라고? 어 아, 내일 봐요 처음 오는 동네에 놀러 왔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미술학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됐어요. 이 정도 멀다. 대박. 제가 처음에는 되게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얌전해져. 에르랑 메스. 에르메스야? 에르메스. 일단 신발 줄게. 아 이거 킹 맞네. 이거 왜 뜬 거야? 너 자주 들어. 아 진짜? 제 고등학교 친구 사연이에요. 에르가 좀 도도하네. 관심은 껌밖에 없어. 에르가 눈이 좀 더 작고. 와 근데 집이 다 화이트다. 이거 전력 낭비되지 않나? 이거 꺼야 되지 않나? 생각해. 계속 해놓고 있네? 진짜? 어. 컴퓨터가? 와 뭐야? 컴퓨터. 어 빵빵이다. 팝업 스토어 갔다 왔는데 100만원어치 산 것 같아. 마카롱
화이트데이 때 사왔던 거 가져왔어. 이거 안단 마카롱이야. 이것저것 많이 가져오나? 가방이 그렇게 크구나? 너와 요리 다 해가는 거 같으니까 지금 메스 주방에 넣을게. 내가 어쩌다 먹을 거려? 어. 수영아 고생했어. 늘 하던 건데 뭐. 나 오니까 평소 좀 더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여서 넘어왔어. 왜? 그냥 화장실도 그렇고. 화장실 청소 했어 너무 전. 그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응. 그걸 알거든. 나도 친구 집 온다 그러면 대청소하거든. 응. 맛있다 서연아. 후추가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충분히 뭐. 맛있어. 우리 미술학원에 밥 먹으려고 다녔잖아. 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거기가 거리가 좀 힘든 거야. 피자를 먹겠다고 우리 뛰어갔다가 빨리 급하게 먹어 뛰어온 거 기억나? 우리 계속 뛰던 건 기억나? 어딘가를 자꾸 먹으러 뛰어가. 근데 거리가 있어가지고 몇시야? 너무 잘 찍었다. 너무 귀여워. 아, 너무 피곤한가? 이러니까 우리 되게 제대로 놀러 나가는 애들 같다. 아, 그래봤자 의자. 그래봤자 이 정도라고? 그래봤자 군대라고. 어, 꺼져 있었어. 어쩐지 안 되더라. 깨끗할 것만이야. 이번에 샵 차리면 그 왁싱도 같이 할 거야? 아니. 이 친구가 전에 왁싱샵을 했는데 저한테 왁싱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질이야? 어떻게 가냐고. 진짜 친구 앞에서 어떻게 다리를. 방 묶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거 보나는데? 응. 아. 아, 그 정도면 근데 귀여우신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예쁘다. 주문이 안 들어왔었나 봐. 어, 오징어에. 그거잖아. 그 갑오징어. 그지? 응. 근데 맛있다. 맛있어? 그래 표정은 세상 제일 맛없어 보여. 한두 가지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먹으라고 줬다. 맛있는 거 아니? 근데 지금 단 거 천국이네. 과일 괜찮아 근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맛있다.